야, 우리 친구 공부하느라고 참 고생이 많아. 야, 근데 너는 내가 무슨 공부하는 줄은 아냐? 우리 친구 무슨 공부하는데? 됐다. 너나 많이 먹고 가라. 야, 너 인마 이거 먹고 가야지. 걔 사람 성의를 무시하냐? 야, 그 도서관 카드 좀 줘봐봐. 뭐? 도서관 카드, 자료 열람실 출입 카드 있잖아. 발급받으려고 했는데 오늘은 시간이 다 지났다네. 그게 네가 왜 필요한데? 나는 공부 좀 하면 안 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없잖아. 아이 새끼. 정말이야? 너 의심병 있냐? 아, 빨리 줘봐봐. 무슨 공부할 건데? 어? 야, 근데 그거 뭐냐? 어떤 거? 아이, 거기 그거. 이거? 아이, 그거. 줘봐봐. 아이씨. 어, 이거 아니구나. 야, 이게 도서관 카드 맞지? 응. 야, 너 있잖아. 너 공부도 좋은데. 너도 빨리 말 장가 가야지. 장가 가냐, 누구한테. 내가 볼 때는 너 여자를 너무 몰라. 형이 좋은 거 하나 가르쳐줘? 이 여자들이라는 게 말이야, 상당히 넬리케이트하고 무지하게 컴플리케이트하고 언빌리버블하면서 버라이티한 존재들이거든. 단 한 여자도 똑같은 여자들이 없어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틀려. 근데 그 여자들이 딱 두 종류로 나눠지는 부분이 있어. 너 그게 뭔지 알아? 3천만 원이 있는 여자랑 3천만 원이 없는 여자랑. 아, 이 자식 너 또! 근데 그 두 종류로 나눠지는 여자들조차도 피해갈 수 없는 여자들만의 공통분모가 있어. 교집합. 너 이 교집합 알지? 그거는 모든 여자들이 모성 본능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니 뭐 그렇다라는 거지. 모성의 요소해가지고 안 넘어오는 여자들은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형이 오늘 한 번의 실패와 한 번의 역전을 통해가지고 다시금 확실하게 깨닫게 됐잖아. 밥 좀 잘 챙겨 먹어 인마. 카드 잘 쓸게. 너 사줄 거면 음료수 사오지. 맞죠, 할인 카드. 어떤 카드? 이발식 카드. 도서관 카드? 아, 우준이 이 자식! 아씨, 한 번 쓴다지. 열람실도 못 들어가고 있겠네. 엄마야. 그 진달래 씨 왜 안 나와요? 전화도 안 받대. 누구실이야? 아까 낮에. 아, 달래 그 저녁 먹으러 나갔다가 안 들어왔네요. 가방이랑 휴대폰도 다 저 회사 안에 있고요. 아이고, 아메 저 자동차 키도 저 가방 안에 있을 긴디. 뭔 일인지 몰라도 낮에 섰건 밤에 섰건 내일 달래는 이거지 싶네요. 미치겠네 진짜. 이제 괜찮답니다. 그 알러진 것 같다는데 자세한 거 의사 선생님께 들으세요. 그럼 전 이만. 예, 진달래야? 예, 어르신. 약속을 했느냐? 무슨 약속 말씀이신지. 시골리는 약속.
저기 어르신, 계속 이러시면 이제는 제가 어르신께 예의를 지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예, 진달래야. 예. 너 돈 필요하니? 예? 1억 만들어 달랬다면서. 그건... 내가 그거 주면 너 우리 집에 올 테냐? 브라보다, 브라보. 어, 브라보. 어머! 세상에 세상에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게요. 아 근데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하든요. 아 근데 이 옷이 이게 뭐예요? 안 추워요? 그러게요. 아 근데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 전화하고 있었잖아요. 어? 전화 안 되던 거 같던데. 뭐 훔쳐보이 같은 이상한 취향이나 질병 같은 거 있어요 혹시? 아이 설마 그럴려요. 아 근데 뭔가 좀 곤란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네요. 가방은 회사에 있고 회사 문은 닫혔고 집에 전화는 안 받고 나는 차비가 없고. 아, 잠깐만. 그럼 지금 내가 엄청나게 반가워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상식적으로 지금 당장 차비를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응. 인천까지 전철비하고 마을버스비 좀 부탁해요 그러면. 그 차비보다는 아니 아니야 됐어요. 아니 싫어 싫어 됐어요. 잠깐만요. 아니 싫다. 어머나 어머 어머.